그냥 동아영이 앞에서 피넛 그냥 혼쭐 내준다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피넛 형님 건드렸던 것 같은데요. 되게 운 좋은 승리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는 운적인 요소를 좀더 빼고 실력적인 요소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우리 3세트 때 많이 리했었는데 갑자기 그 릴리아랑 레리 혼자 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캐치 잘한 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저 스킬샷이나 뭐 열풍선 뭐 2세트 때 바론 스틸 뭐 등등 운이 되게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. 1세트 피드백은 별로 저희가 뱀픽적으로 의도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 해내가지고 너무 어렵게 된 경기였어서 그냥 그 사고 난 부분이랑 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거를 조금씩 보면서 별 얘기는 많이 안 했고 다음 경기 뱀픽 준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리아나 나지르나 조이를 상대하는 메커니즘 비슷해서 별로 뭐 오리아나였어도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것 같고요. 그냥 본인이 더 선호하는 챔피언을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오리아나가 더 편합니다. 경기 사이사이에 근데 저희 팀들이 다 긍정적이어서 뭐 많이 불리해도 많이 웃으면서 그냥 야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기회가 온것 같고 멘탈이 안 깨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을시 엔딩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어차피 3위라는 저의 수면 한 방이면 죽기 때문에 저의 수면 각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별로 윤회에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디테일적인 거라 저의 아니 저희 팀의 비밀입니다. 그러니까 3세트 하고 나서 피드백이요? 전체적으로 봤을 때. 네, 나왔던 것 같고 피드백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인터뷰에 대해서 못 듣긴 했어요. 네, 동아 형이 장난기가 되게 많아서 저희 팀 일단 더 점점 미쳐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적으로 달라진 거는 일단 하건이 형은 좀더 라인전을 빡세게 해서 탑 쪽에서 불린다고 하면 동아 형은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좀더 힘을 아래쪽에 싣는 편인 것 같아요. 봤는데 카밀 자 그라가스판은 제가 자서 못 봤고 카밀판 봤는데 그냥 잭스를 혼쭐을 내놓더라고요. 그래서 LPL 팀들은 너미를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. 너구리 카밀 너미를 견제하셔야 될것 같고 이게 미드에도 로밍의 화신 고인비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특혜 카밀을 좀 견제해야 하지 않나. 기가 막히더라고요 카밀. 진짜 축구팀인 것 같고 되게 유니폼 입은 것 같아요. 원래 미드 구두에 아지르가 끼잖아요?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. 왜냐면 이게 미드라이너는 공감을 할 텐데 아지르는 되게 얍삽한 챔프예요. 약간 자기만 좀 상대를 찌르고 자기는 안 맞는 약간 아웃복서? 그 느낌이기 때문에 뭐 미드에서 뭐 화끈하게 싸우고 그런 거는 아지르랑은 잘안 어울려서 미드에서 뭐 별 일이 없었다는 게 그냥 구도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화랑 하고 그다음 바로 젠지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째 경기였나 다섯 번째 경기였나 좀 남긴 했는데 난 되게 이제 미드라이너가 초비 선수랑 BDD잖아요. 그래서 그때 좀 빡셀 것 같고 그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냥 동아 형이 앞에서 피넛 그냥 혼쭐 내준다 해가지고 저도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피넛 형님 건드렸던 것 같은데요. 오늘 이기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꾸역 승리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는 깔끔하게 이길 수 있도록
더 열심히 피드백하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